네, 오늘은 이곳 고안 사북의 인둥산 맞은편에 있는 두이봉을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만항체까지 두이즈맥의 일부 구간을 걸으려고 했는데 좀 전까지 비가 왔었고 현재는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지맥길은 아주 조금 걷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이봉 등산로고요. 현재 저는 자무골 코스 3.96km 가장 짧은 코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이봉을 올라서 이쪽 주무굴락지 쪽을 해서 백운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초입 상태에서 이렇게 산길로 접어들면 자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돌탑도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1시간 반 소요를 얘기하고 있고요. 샘터라고 합니다. 인탄고도의 흔적이 이렇게 도체에 널려져 있습니다. 예전 석탄을 운반하던 길이고요. 이거는 그 장비 중에 일부가 폐기되는 것 같습니다. 큰 잡석이 이제 작은 잡석으로 바뀌면서 등로가 경사를 높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덕길과 교차 지점이고요. 여기에서 빨간색 리본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인도의 역할은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도로가 엉망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양쪽으로 인도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등산로는 여기에서 인도 약 30도 방향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무굴락지와 두이봉 정상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두이봉은 한백산에서 분기돼서 만항제와 백운산 등을 지나 이곳 두이봉을 거쳐서 영월의 계족산을
넘어 그 맥을 다 하는 두위 지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남한의 지맥 봉우리 중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미끄러. 토사고 휴양림 그리고 민둥산역으로 분기되는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저는 이곳 자뭇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자미원역 방향 당곡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날머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이봉 철쭉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다른 코스로 올랐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조망을 확인하고 싶은데 날씨가 다시 흐려져서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의 모습이고요. 현재 안개가 짙게 걸려서 위험스럽게도 건너편의 민둥산이 잠시 인증을 하고 민둥산역 방향으로 길을 잡겠습니다.
수위봉에서 600m 이동을 했고요. 인동산까지는 약 4.62km, 도사고까지는 4.7km로 되어 있고, 이쪽이 민동산 방향입니다. 저는 도사고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위봉 정상에서 약 2km 이동을 했고요. 화전령 방향으로 3.3km 이정표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좌우로 갈라지는 길이 도사고 휴양지와 주목군락지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있는데 반대편은 어떤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주목군락을 둘러보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14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주목 나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33호. 아, 주목이 천연기념물인지 여태 다니면서도 몰랐네요. 저 위쪽에도